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물 준비했는데. 부르른다 구여보십시다. 인물이랍니다. 이 여자분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네. 응?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는 스트레스 되고 이러는데 여기 봄에 이렇게 삼켜 두켜 두켜 이렇게 떨어지기가 힘들어. 부부간에 갔다 이별쓰여 저기 말하자면 내 거를 남한테 뺏긴 격이야. 이 여자 사주를 보면 이렇게 보잖아. 그래서 이 불쌍하기가 그지없다. 그러나 여지껏 갖다 이어 살라고 한다고 해도 근데 이렇게 부부가 누구나 살다가 지금 뭐 이혼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뭐 이 본의 아니게 또 이혼하는 거 너무 화가 나는 거. 근데 이 사람 사주로 본다면은 여자가 초년에 운은 없어 말년에 운은 좋아. 좋고 이 사람 역시 그래도 길을 갖다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만인 앞에 서지 되는 사주도 되지만 좀 뭐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유학으로 가서도 뭐 이렇게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로도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는데 뭐 브라운관에 갖다 서서 만인가한테 있으라는데 이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은 아니야. 노래하는 사람은 아니고 끼가 있고 역마살이 또 이 사람도 껴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만약 불안감이 서야지 된다고 하면은 무슨 뭐 요 배우 같은 이런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는데 한동안은 이 사람이 저기 막 요 잠적을 하고 이 연예계 쪽에 안 나왔을 텐데. 응? 왜? 우울증. 우울증 아니 우울증. 그거는 왜 그러냐. 상처를 입고 부부간에 갔다 공방수가 있고 이별수가 있고 믿는 도끼와 발등 찍힌 거야. 그러면은 주변에 아까 여기 딱 봤을 적에 뭐 삼각관계 양쪽이 이렇게 저기 이별 공방 나왔었잖아. 네. 이 저기로 옆전으로. 그러면 이거를 갖다 해석해서 이거 본다고 하면은 아는 사람 믿는 도끼와 발등 찍힌 거 아는 사람한테 내 남편을 뺏겼다든지 아니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사람하고 저기 했다든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둘이 부부가 헤어진 거는 바람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야. 남편을 남한테 뺏기고 사는 사주거든. 내가 지키지 못해서 이 여자가 그랬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우울증을 많이 갖다 겪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만인 앞에서 쓰고 있지를 못하고 아까 그러잖아. 배우, 저기 막 이 가수가 아닌 그런 저기로 갖다 무대에서 활동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남의 얼굴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우리네 연이 사람을 만나서 바람을 피고 남편이 그런다고 하면은 남편도 유명한데 바람을 피고 이러면은 그냥 슬쩍 묻어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배우라면은 배우끼리 갔다 한테 남편을 뺏겼다든지 막말로 둘이 뭐 저기 하는 걸 봤다든지 뭐 연애들 저기 막 이렇게 촬영하고 이러다 보면은 눈들이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흘러가는 바람기가 아니라.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중단을 해버린 거거든. 해버린데 이 사람 방송에 다시 나와. 나와요? 나와. 이제는 나올 때가 됐어. 시우는 세 살. 시우는 세 살. 이제 방송에 나와. 이 사람이 그런 계통으로 이제 저기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보란 듯이 떳떳하잖아, 자기가. 쉽게 얘기해서. 그러기 때문에 떳떳하게 이제 여 안방 극장 나온다. 아유. 지금 방송에서 못 본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그냥 모든 걸 그냥 이 저기 방송이고 뭐 이런 연예계에서 있지 다 잊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뭐 뻔한 거 아니야. 그다 보니까는 너 뭐 이 믿는 독에 발등 찍혔다는 건 내 남편을 믿든 누구를 믿든 간에 이 남편하고 이 못 사는 것은 남편의 이제 바람기라고 그러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 이해하고 살으면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자기는 이제 같은
엠바이어에서 있는 배우자가 됐나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다 묻어지기 마련이지만 여자의 한 일생에 이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 흘러가는 바람이냐 아니면 영원한 바람이냐 이거거든. 바람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내 가정을 지켜가면서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연애계 쪽으로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또 가슴 아픈 일이 또 이제 생기고 그랬네. 응? 근데 팔자에 또 이 사람도 좋은 또 말하자면 재혼의 길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를 다 무마시하고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도 그래도 재혼할 수 있는 이 배우자가 나오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자기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이제는 그런 고비는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5월이 이제 저기면 9월달서부터 생일달 이 여자 생일달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다시 이제 서서히 이제 옛바람이 일어나서 불안관에 쓴다 이러고 나오거든. 네, 이분은 이제 그 배우 이미연 씨입니다.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이미연이 얼굴 보면 내가 알 것 같은데.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시죠? 옛날 사진이에요. 아니 옛날 사진인데 옛날에 이 많이 나왔었잖아. 네네. 그 저기 이 사람 저기 신랑도 연예인 아니야? 예.